거시사가 되니까 제일 걱정이 예산을 제대로 받아오겠느냐 이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. 제가 청와대에 가서도 수석님들한테 그런 이야기 다 전했는데 한결같이 걱정하지 마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걱정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반드시 촉구를 해서 오히려 대구 경북 야당 지역에 경북 지역 특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부 정책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좀 더 챙겨주시라는 그 말씀이 직접 말씀이 나가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야지 우리 도민들이 걱정을 안 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희들 현장을 방문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현안들도 대통령님 간담회 하기 전에 사전에 소통을 계속하고 저희들이 오늘 뭐 다녀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. 해주신 말씀들을 아마 지속 논의를 저희들이 할 겁니다. 그게 되고 간담회 때는 적어도 국정과제 일수 있는 일자리라든지 지방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재정국권이라든지 이런 큰 의제들을 잡아서 적어도 16분이 만나서 대통령과 만나면 어떤 결론을 내면 이렇게 돼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실효성 있는 시도지사 간담회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저희들이 또 그 말씀도 드리고 그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.